안녕하세요, 카메라 팀입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죠? 오늘 뭐 때문에 왔죠? RS3 미니 리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의 비슷한 폼팩터로 나온 짐벌인데 EV3를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이건 우리 상영팀 짐벌이잖아요. 네. 주로 어디 사용하셨었죠? 저 웨딩에 계속. 주로 웨딩에 많이 사용했었고. 네. 저는 이 두 짐벌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정도의 스테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짐벌은 이제 막 도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집에. 아. 실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상영팀과 이 짐벌을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당시에 크기를 봤을 때 저는 이 미비3랑 미니3랑 크기가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차이가 좀 꽤 있네요. 오히려 M3에 좀 더 크기가 가까워. 네, 오히려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개 크기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위빌3는 위빌S랑 비슷하거나 조금 크다는 느낌이 있네요. 생김새로만 봤을 때는 얘가 위빌3보다는 한 체급 아래고 M3보다는 한 체급 위다, 그 정도 포지션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나가서 한번 뛰어보면서 스텝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번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네. 공주입니다. 공주. 공주인가요? 네. 여기가 지금 공주의 백제. 오케이, 컷. 다시 편집. 네, 저희는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지금 뭐 순식간에 왔지만 차 타고 한 지금 1시간 넘게 왔잖아요. 네네.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지금 백제문화단지라고. 네, 백제문화단지까지 왔습니다. 네. 짐벌 테스트락에서 왔고, 지금 상영팀 손에 들고 있는 건 위빌3. 네, 위빌3를 들고 있고, 이게 지금 오늘 리뷰할 RS3 미니인데요. 이 두 짐벌의 스테비를 한번 우리 상영팀이 직접 운전을 해볼 겁니다. 제가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딩에서 했던 그 내공을 오늘 여기서 어떤 또 스테비를 보여줄지, 과연 짐벌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상영팀,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위빌3랑 들 때 네. 체감 느낌이 어때요? 일단 이 손잡이 부분이 네. 굉장히 그 손에 감기는 느낌이 아주, 위빌3랑 좀 감도도 다른 것 같아요. 감도가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 네. 요걸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잠깐,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냥 눈으로 딱 봐도 로닌 RS3 미니의 스테빌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기술을 하겠지만 당시 촬영 중인 상황에서도 카메라의 작은 LCD 모니터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빌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설정값을 조금 수정하여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설정값을 바꾸고 다시 테스트했던 푸티지는 뒤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로닌 RS3 미니의 좋지 않은 스테빌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펜팔로우 모드입니다. 예, 그러면 저쪽 문을 향해서 한번 다시 직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영킴의 위빌3로 방금 로닌 RS3 미니로 했던 거 똑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자, 첫 번째 올빈 한번 돌아주시죠. 위빌3의 스테비를 보니 깔끔합니다. 처음에는 상영킴이 문제인가 의심을 했지만 사람이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그 로닌 RS 미니 3랑 위빌 3랑 광각 스테비를 테스트 해봤어요. 16mm 단위로. 그런데 이번에는 망원 단위입니다. 여기 2405와 2875로 각각 75mm 테스트를 해볼 건데, 사실 저희가 지금 광각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 이 작은 모니터를 프립을 해봤는데 위빌이 사실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물론 큰 모니터로 봐야 정확하겠지만 또 그 외 세팅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단순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우선 또 망원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용해 한번 고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미리죠? 이번에 75mm입니다. 네, 75mm 위빌 3 한번 올비샷 스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오케이, 컷. 자, 이번에는 POV 모드 75mm 단으로 올빗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Yeah, let's go. 오, 막 흔들려. 오케이, 컷. 좋았어. 자, 이번에는 로닌 RS 미니 3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75mm고요. 올빗 판팔로 모드로 가겠습니다. Yeah, 자, let's go. Let's get it. Drop the beat. 자, 이번에는 POV, FPV 모드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Yeah, drop the beat. 출연, 상, 현, 아키엄. 자, handsome guy.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세컨 모드. 너무 잘 나왔어. 여긴 백제 문화유산. 인사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예의 바르네요. 클라이언트들. Guys, let's get it. 그런데 지금도 의아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 하나는 스테빌이 좋지 않은 같은 설정 값인데 망원에서는 이상하게 스테빌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했을 때 너무 떨림이 심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해야 DJI 같은 경우는 스테빌을 확실히 잡는다 해서 이번에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슬렁 모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언더슬렁으로 저 계단을 올라갔을 때 또 얼마나 스테비를 잘 잡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RS3 미니 스테빌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나 정말 의아했었는데 문제는 캘리브레이션이었습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지네요. 그래서 저의 총평은 작은 짐벌이지만 정말 좋은 스테빌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휴대성도 정말 용이하고 스테빌도 준수하고 저같이 작은 폼팩터의 장비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결론은 추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카메라트였습니다.